자, 프리뷰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 거피셜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은 이명철 씨와 핸드폰 이 메인 화면이 첼시인 황덕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옷은 제이링즈다. 끔찍한 혼종이죠. 제이링즈. 그렇습니다. 네. 꼬시면은 마라를 달고 다니나요? 좋아요. 자, 폴티언입니다. 그냥 신흥 개개기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이 사람은 좀 색채 없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무난하다고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스날 팬분들이 특히 많이 되었어. 안 좋아, 안 좋아. 네, 정말 많이 되었어. 약간 그거 있지. 왜 이게 X에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색채가 없어. 그냥 무색무채 X끼 있죠. 어떻게 보면 마이크딘처럼 관종도 아니고. 그렇지. 오광열? 정광열? 아니 아니 정광열 말고. 하여튼 그 거기서 그 타짜에서 그 씨. 하던 그 유해진. 그 정도 유해진이 고광열 고광열이 누구냐 고광열 네 그 이 뭐랄까요 방금 특색 없는 X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그 특색 없는데 욕을 먹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특색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이게 중계나 이런 것도 특색이 있으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고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그냥 그 말도 안 나오지 언급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펼쳐집니다. 네. 자, 지난 라운드 포인트를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첼시가 브라이튼을 만났는데 원정 경기였지만 두 포인트에서 역시 기대감이 컸습니다.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데뷔를 했어요. 각각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베르너의 경우에는 일단 상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성과를 내면서 일단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는 베르너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경기라고 봐요. 저 골 빼고 거의 다 보여줬다고 봐요. 다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 그다음에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하려는 움직임. 그러다 그쵸. 보니까 사실 이 선수가 옵사이드 은근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옵사이드 꽤 있었어요. 네. 초반에 10분도 되기 전에 옵사이드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계속해요. 근데도 자기 플레이를 했어요. 이날도 전술적으로 왼쪽으로 뒤에 돌아뛰는 움직임이 진짜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베르너가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인지를 잘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약간 4-4-2 정도로 나왔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치크를 올려버렸잖아. 네. 그 덕에 아까 덕현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버츠가 오히려 약간 죽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전 굳이 보면 한 4-2-2 정도라고 보긴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하베르츠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어디였지? 인터밀런 레버쿠젠 유로파리그였나? 너 그거 했어. 그거 중계하고 나 제가 솔직히 하베르츠 좀 실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날은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온전히 하베르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날 치크가 너무 폼이 안 좋으니까 한 선수가 폼이 안 좋으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주고 커버를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하베르츠가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적응도 좀 해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전은 코바치치가 직계로 빠졌어요. 그렇지. 그게 저는, 커요. 예, 하베르츠가 이날 어쨌든 내려와서 볼을 많이 받아줘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하베르츠는 결국 세컨톱의 피니셔잖아요. 근데 이날 첼시 2선의 구성을 보면 침투가 좋은 마운트랑 아무것도 못했던 치크랑 하베르츠니까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3선에 코바치치가 없으니까 운반을 해줄 수 있는 3선 미드필드의 존재감도 없었어요. 코바치치는 사실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가서 주는 형태의 네. 어떤 플레이를 잘 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하베르츠가 어쨌든 뭔가 좋은 활약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되게 존시나 나와서 그냥 딱 두니까 우리 잘하잖아. 치크 빼고 그렇죠. 네. 네. 훨씬 나았죠. 네. 이게 참 격세지감입니다. 원래 치크랑 바클리는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게 경기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치크는 총애받는 유망주 네. 그다음에 존 씨는 어우 씨 이랬는데 미국을 왜 가가지고 네. 어쨌든 리버풀은 어렵게 이겼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겼죠. 네. 로드리구 발렌시아 쪽을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거 맞아요. 이게 왜냐면 로드리구의 그 마지막 발 뻗는 실수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비겼어요, 네, 리버풀 못 이길 경기였다고 네. 감히 얘기할 수 있겠고 네 골이 나왔는데 네 골이 다 페널티킥 승부차기 세트피스 골이었다는 맞아요. 거 그리고 이 중에 두 골이 페널티킥이었다는 거 네. 네, 노하운드 살라가 해트트릭을 했다는 점을 조명해야 될 경기인 것 같고요. 경기 자체가 리버풀이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았어요. 진땀승이라고 감히 표현할 만한 개막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리즈 템포에 리버풀이 말린 느낌이었어요. 네, 많이 말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근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동률이네요. 거의 박빙인데 리버풀 네. 근소 우위. 저 28경기가 딱 10년 전부터 그동안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최근 5경기는 이거는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고. 그렇죠. 저 마지막 시즌 네. 2승 1무 1패고 저 1패도 이제 FA컵에서 당했던 0-2패였죠. 그 이후에는 리버풀이 그래도 특히 램파드 첼시한테는 꽤 경기력으로나 본인들이 준비한 컨셉대로나 맞춤 전술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경우가 많기는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요게 이제 예상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네. 일단 코바치치가 돌아오면 바로 설 거고. 그렇죠. 조마 텐센인데 이 티아고 실바가 바로 안 나올까? 일단 트레이닝한 기간이 되게 짧아서 지난 경기에도 못 나왔다 그랬는데 브라이튼전 앞두고 한 이틀 3일 정도 훈련하는데 그쳤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기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램파드 감독이 그래도 브라이튼전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주마와 텐센이 못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일단 크리스텐센이 특히 마지막 그 브라이튼의 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됐던 코널리에 대한 대인 수비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이 둘한테 한 번 더 믿음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흐름인 것 같고요. 이날 수비가 오히려 워스트였던 선수는 저는 제임스와 알론소 좌우 풀백이었다고 보는데 제임스는 이제 골 넣으면서 좀 세탁을 했고 그렇죠. 예. 아마 리버풀 상대로는 살라라는 선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알론소보다는 아스필리쿠에타를 리버풀전을 위해서 아껴두지 않았을까. 벤치에는 아직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내다봤습니다. 마운트 하버츠 베르너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저 왼쪽 자리에 플리식이 아직 복귀가 안 되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오도리 소년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도리 아니면 바클리가 나와서 또 나도요. 마운트를 윙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4-3-3이 되는 그렇지. 거죠. 바클리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리버풀은 뭐 티아고 알칸타라가 이 경기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오피셜이 아니지.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점 확성되지 않았죠. 모른다. 진짜 이러다 그냥 갑자기 오피셜 나온다. 진짜.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옛날 하킴지의 거피셜입니다 만들어놓고 업로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오피셜이 뜬 거야. 그 자막 바꿨어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변함 없겠죠. 아 파비뉴 투입 정도만 변하죠. 네, 1차전 때 아 리즈전 때 이제 케이타만 선발이 없고 핸더슨이 저 파비뉴 자리 3선이었는데 케이타가 보여준 활약이 전방 압박 시에도 열심히는 했지만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안 됐고 본인 스스로의 그 운반과 패스 배급 능력이 리즈전에 잘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케미미. 미미했다. 케이타 케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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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더슨이 저 자리 가야 돼요. 그래야 아놀드도 살아납니다. 맞아요. 네, 그 맥락에서 저는 무조건 파비뉴 핸더슨 아직 티아고가 안 왔기 때문에 베이나이둠 이렇게 세 명을 예상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텐센은 그게 문제예요. 사실 얘가 잘하는 경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간혹 있지. 그래서 정말 희망 고문을 해. 그런 거 있어. 뭐야? 좀 더 키워 되네?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근데 그때쯤 이렇게 믿어주죠? 그러면 한국이 개털립니다. 믿으면 안 돼요. 램파드 그래서 그런가? 코로나 사태 재개하고 한동안 계속 텐센 선발이었잖아요. 웨스트햄 전주까지 계속 선발이었는데 그러다가 셰필드전에 한번 크게 데이고 그제서야 이제 믿음이 좀 꺾였던 기억이 나요. 자, 핵심 포인트 보겠습니다. 둘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두 개가 첼시예요. 새로워진 2선이면 이제 티모 베르너나 카이 하버츠라거나 지금 당장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아까 형태고 바클리 선발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4-3-3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운트 왼쪽 빼고 바클리 그다음에 하버츠 그리고 뭐 캉테 아니 캉테 코바치치 바클리라고. 그렇죠. 저는 일부러 오도이 생각을 좀 했던 게 브라이튼전 끝나고 뭐 저도 많이 느꼈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도 첼시 지금 윙이 너무 부족하다. 퓰리식, 윌리안, 오도 윌리안 이제 원래 있었던 첼시의 윙어였는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중에 윌리안을 대체할 만한 전문 윙이 정말 없는 상태예요. 게다가 이번 리버풀전도 마운트가 또 왼쪽 윙에 나와버리면 결국은 또 윙어가 없는 첼시의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리버풀전에는 적어도 한 명의 윙을 배치할 것이고 그것은 전문 윙어 오도이. 결국은 오도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플리식이 못 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오도이의 선발 가능성도 적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봤었죠. 네. 지루는 나올까요? 지루는 베르너 때문에 일단 벤치지 않을까. 저는 교체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일단 램파드 감독도 봤을 거예요. 리버풀이 리즈전에 전방 압박을 하고 라인을 끊임없이 끌어올렸다가 이게 독이 돼서 뒷공간을 많이 내줬던 게 있었거든요. 이거 베르너한테 진짜 좋은 먹잇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베르너를 최전방에 세우고 지루가 리버풀전에 강했던 거는 슈퍼컵에서의 골이나 아니면 직접 맞대결 뭐 물론 리버풀이 다섯 골 넣고 이기긴 했지만 지루가 또 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카이 하버츠가 역습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잭 해리슨한테 고생 개 했죠. 아 엄청 했죠. 오른쪽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리버풀은 그거 카이 하버츠가 공간이 열려 있을 때 강한 선수예요. 생각보다 앞에 공간 널렀을 때 키 큰데 되게 빠르잖아. 그거 리버풀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네. 그렇죠. 하베르츠가 어쨌든 이 킬러 움직임이 너무 좋은 선수니까. 그리고 베르너도 뒷공간 공간 있을 때 파고 들어가는 걸 잘하는 선수니까 기습적으로 백스리 쓰진 않을래나? 첼시? 백스리 가능성 없진 않죠. 근데 저는
저는 백포일 것 같긴 백포?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첼시의 메인은 백스포지. 근데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갑자기 그렇게 바꾼다? 그래. 그리고 지금 풀주전을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오케이. 네. 근데 참 아쉬운 게 베르너는 클롭이 진짜 영입을 원했는데. 그렇지. 한편으로는 여기서 적으로 만나요. 네, 여기서 만나게 되면 리버풀은 좀 아쉬움이 크고. 그렇습니다. 하베르츠가 저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못한다 해도 이 선수를 지금 당장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은 두고 봐야 돼요. 네, 특히나 퓰리식 아니면 뭐 지금 곧 기용이 될 지에흐 이런 선수들이 이 선에 같이 뛸 때 하베르츠가 아래로 내려오는 부담이 덜어진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까지 부진하다고 해도 너무 박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더합니다. 네. 리버풀 수비 안정감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다이크의 짝의 문제인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존나 반복이에요. 그렇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반복이 돼요. 네. 어쩔 여기, 수 없죠. 맞아요. 여기도 항상 누가 나와서 잘한다 싶어요. 마팀이나 고메즈 중에 누가 나와서 잘한다 싶으면 다쳐요. 마팁이 나오다 잘하면 부상을 당하고 조고메즈가 나오다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맨유도 맥와이어 짝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리버풀도 반다이크 짝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센터백 영입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더 잘해주느냐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하죠. 아 일단 개인적으로 이날 나오는 선수는 고메즈보다는 마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도 그게 낫다고 봐. 마팁이 블랙풀전이 괜찮았어요. 네, 그때 막 부상 복귀 전이었는데 세트피스 골도 넣었으니까 이 선수 안 다치면 괜찮아. 네. 아, 마팁 안 다치면 수준급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고메즈 말고는 마팁밖에 없기 때문에 로베인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쿠메티오 쓸 순 없잖아요. 안 돼. 자 그럼 피르미누 어떻게 보시나요? 피르미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아고 아까가 기준은 이제 녹화 기준인데 티아고 알칸타라가 들어와서 본인이 뒷선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면 그때 다시 피르미누를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르미누의 폼은 폼 자체가 약간 내려온 느낌이 있어요. 일단 리즈전 유효슈팅 없었고 기회 창출이 무려 0이었습니다. 제로. 그게 사실상 이제 무기였는데. 그래. 그럼 기회 창출을 잘해주는 선수잖아. 기점이 돼주고. 리즈가 수비가 결코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로빈 코우도 그렇고 베스트릭도 그렇고 다 이제 좀 로빈코우 솔직히 똥 쌌죠. 엄청 똥 쌌죠. 네. 뭐 좀 가혹함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두 실점에 다 관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피르미노가 좀 부진했다는 거 이제는 빨리 올라와야 되는 지금 차례가 됐고 만약에 리버풀이 전술 변화를 중간에 준다면 4-2-3-1일 가능성도 있고 이 4-2-3-1을 썼을 때 피르미노가 그 전까지 계속 부진했다면 미나미노 타쿠미의 이른 투입도 생각해볼 옵션인 것 같아요. 미나미노 타쿠미가 프리시즌 때 꽤 활약이 좋았고 활력적이었다는 거에서 첼시전에 나온다면 꽤 기대해볼 만한 선수로 저는 좀 조명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좋아요. 케파가 나왔을 때 과연 아놀드한테 또 한 번 프리킥을 먹힐 것이냐. 지난 시즌 리그 두 번 맞대결 다 아놀드가 프리킥으로 넣었죠. 하필 케파한테 프리킥골 두 번 다 넣었어요. 브라이튼 경기 때 실점한 거 그거 막았어야 되거든요. 막았어야죠. 막았어야 돼. 이거는 케파가 불안함이 있어요. 케파가 슈팅에 대한 판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늦고 다이빙할 때 볼에 도달되는 리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도 잃었어. 그렇죠. 네, 저도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위축돼 있어. 아니 그리고 지금 언론 팬들 뭐 가릴 거 없이 본인을 다 질타를 하는 상황이니까 막 맨디 온다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온다 만다니까 케파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는 리버풀한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2라운드 만에 굉장히 빅매치가 열리는데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